오늘 술덕후 동생이랑 술덕후라는 동생이랑 술 한잔 할 건데, 덕후가 추천해준 저랑 꼭 한번 같이 가고 싶다고 했던 19번 소주방에 왔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데이 에어 술덕후입니다. 술덕후. 네, 저랑 좀 같이 한번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온 곳인데, 아우, 분위기가 괜찮네요. 소주방 괜찮은 것 같은데요. 19번 소주방. 야, 안주들이 많다. 포항에서 제일 유명한 늦게까지 하는 소주방. 아, 유명하고. 보통 딴 데서 먹고 이제 마무리로 한 아침 막 4시, 5시까지는 기본이고 항상 이 포항의 술자리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곳이네. 뭐 더 좋은 곳을 또 소개해 주 우리 아우도. 땡큐. 이거 먹어요. 야, 지퍼하고. 오, 이거 또 토마토로 또 이렇게 주네. 이거 항상 주는 거야? 네, 올 때 약간씩 바뀌는데. 이거 이제 마약 지퍼라고 추가하려면 5천 원 내야 돼. 야, 요것만 서비스로 주고. 아, 여기 소주 있구나. 네. 추가 좋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맞습니다. 오늘 또 우리가 시킨 게 지금 소찌개하고. 소찌개랑 고갈비. 아, 네. 또 고갈비 또 좋죠. 맛있죠. 네. 오늘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아니, 아니, 이거 그, 저기 숙취해수제거든? 숙취해수제인데, 이거 괜찮더라고, 효과가. 다음날부터. 물에 그냥 탁 넣어가지고. 펴서 먹는데. 라이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발포 비타민. 발포 비타민이고. 근데 먹고 난 다음날 갈증이 확실히 덜 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요거 여러분들, 이거는 무슨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많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라이브 때 제가 먹는데, 요게 좀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릴 만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시켜드시면 되고. 타이거 드롭. 네, 타이거 드롭. 얼마 정도예요? 요게 요거 3개 들어있는 게 4만원대. 좀 비싼데 이게 알이 많이 들어있어갖고 한 10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. 한 달치겠네. 한 달치. 그렇지, 그렇지. 한 달치. 한 달 4만. 오, 그건 막 맥주처럼 소화하는 소리. 이거 괜찮더라고. 아, 근데 약간 사이다 같은 느낌. 발포, 아무래도 발포가 좀 되다 보니까. 나는 이거 확실히 좀 괜찮아 보죠. 까딱까딱. 이게 지금 네. 딱 막혀 있어가지고 문도 닫을 수 있고 해가지고 몰리언이 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또 좋은 어떤 뭐 그런 거. 최근에 우리 또 창빈 형님. 야, 이게 이렇게. 창빈 형님 우리 100만 축하하러 같이 갔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. 예, 가서 여성분과 소개팅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제 뭐 또 뭐 소개를 받은. 예. 자꾸 창빈 형님이 선이라고 하셔가지고. 아, 맞선이라고. 주점이 뭐. 근데 지금 뭐. 뭐 연락을 하고 계시는지 요즘 뭐 여쭤봐야 되는지. 연락을 이제 신청을 했고. 네, 아이고. 아,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기로 했습니다. 야, 또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축하합니다. 또 아이고, 좋은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좋은 만남 이렇게 하면 또 좋잖아요, 여러분들. 아, 형도 어서 이렇게 한 분 만나셔야 되는데. 이제 뭐 점점 끝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아, 다음생이나 해가지고. 지금 참피디님 주변에는 이렇게 친구들만. 빨간 뚜껑님이랑. 아, 나는 우리 아니 빨띠 형님을 제가 절대로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로는 안 가고 싶은데. 이거 소찌개라는 건데요. 야, 좀 큰 뚝배기에다가 로고. 18,000원. 오, 자, 이건 뭐 소주 한 주 맛이 없을 수 없겠네. 또 경북 지역 왔으니까 맛있는 참 소주 한 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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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
어우 요거 오, 나 이거 비슷한 느낌 뭔지 알아. 어우 소주 언제죠? 먼저 평동 가면 이 국물 느낌이 살짝 그 돼지 그 애호박찌개 국물 느낌처럼 살짝 이렇게 고춧가루 아니 고추장 느낌 살짝 나면서 소고기 향이 쫙 잘 배 있어요. 아, 야 이거 좋다. 아, 소고기하고 무, 뭐 양파 이런 것도 들어가고 채소가 은근히 실해요. 가격이 당면도 있구나. 가격이 싼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늦게 와서 가격은 내가 봐도 적당한 것 같아. 야밤에 와서 먹기 그렇지 그렇지. 네. 아 그리고 시원한 느낌 내기 위해 콩나물도 이렇게 좀 들어가고. 소찌개라는 게 근데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?
솔직히 나 처음 들어. 그죠 그죠. 저는 어. 저도 이 지역 말고는 못 봐서. 포항 지역에 솥찌개라고 부르는 게 좀 몇 개 또 있나요? 어, 예. 그냥 고깃집 가면은 네. 돼지찌개, 솥찌개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밥 두 공기에 된장찌개 먹지만은 아. 약간 돈 추가해가지고 돼지찌개나 솥찌개 먹기도 하거든요. 아. 배고프신 분들은 요거랑 저기 계란밥 있는데 계란밥이랑 해서 드시면은 또 아, 아, 계란밥 기가 막혀. 예, 기똥찹니다. 야, 하나 더 해볼까? 쏴쏴 쏴쏴쏴. 거의 매일 드시지 않으세요? 그지. 그러니까 이제 매일 먹다 보니까 이런 거, 아, 이런 거 먹고 생필품. 야, 이런 거 요즘 가지고 다니지 이제 매일 아. 먹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다니고. 아,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먹겠다. 그죠 그죠. 맛있다. 그냥 갈 데 없으면 무조건 여기 온다.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,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맛이 있어야 돼요. 그럼요. 뭐, 물론 여기 풍기는 분위기다 이런 것도 좋은데 아주 자체가 괜찮네요. 맛이 좋네. 어. 색깔과는 다르게 그래서 엄청 좀 맵다 칼칼하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시원하면서 네, 어. 부드러운 느낌에 고기 느낌 딱 나고 소고기 묵고 아, 그런 느낌이 조금 솔직히 아. 혹시나 여러분 이 솥찌개에 대한 기원이나 아니면 아 솥찌개는 우리 지역에도 있다라고 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궁금한 게 여기가 19번 소주방이라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? 19번이라고 하니까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여기 올 때쯤이면은 그런 거 궁금해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여기 오면 거의 꽐라 상태로 와가지고 아~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네. 아마 이거 보시는 포항분들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. 어? 저기? 이럴 겁니다. 아 왜 술이 그냥 아주 쭉쭉 들어가네. 아. 아니 뭐 나오자마자 다 비었어요? 나오자마자 다 비었어. 자, 이번 여러분들 고갈비가 나왔습니다. 야. 두께가요? 두께가 장난이 아니에요. 와. 왜 주고?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돼. 요거부터 살 발라먹으니까. 나 마지막에 뼈 잡고. 아, 이 꼬리가 조금 애란데. 자, 실감이다. 이거 뼈는 다 나눴다가, 어. 이건 이게 딱 그냥 큰 뼈가 없으니까 다 뜯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. 찍 먹으러 왔다. 촉촉하네 오늘. 알지 잘하네. 아, 촉촉하네. 제가 생선을 좋아하다 보니까. 어. 아, 꽃장 맛이 딱 말라면서. 아, 요거는 양념을 굽고 나서 그냥 이렇게 싹 바른 것 같아요. 그죠? 양념이 전부 다 파서 그런 것 같은데. 네, 그런 것 같군요. 살이 엄청 촉촉해요, 이게. 네, 맞아요. 오늘 여러분들 이 친구의 채널에는 그 여러 가지 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뭐 어떤 것과 어떤 거 먹으면 이제 궁합이 좋다라는 예.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해가지고 채널로 지금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, 여러분들.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한 잔 더 해볼까? 사사사. 사사사. 오, 고소 맛있다. 원래 고갈비는 막걸리랑 먹지 않나요? 고갈비 있으면 뭔데? 이건 뭐? 아, 하긴 이렇게 이 정도면은
자, 여러분, 이 남은 안주는 저희가 좀 라이브를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먹으려고 해요, 여러분들. 아, 진짜 오늘 이렇게 좋은 집 알려준 우리 술덕하고 너무 고맙고, 포항까지 왔는데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줘서. 아, 아우님, 언제든 찾아와 주십시오. 아,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. 저희 형님 얻는 여자친구도 삼주시고, 네. 또 이렇게 매일 술 드시는데, 제발 좀 건강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라이브 또는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호랑사냥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